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뭡니까? 완장을 채워줬더나 그냥 오만함. 행동도 오만했고 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만해. 너무나 불성실했던 겁니다. 지적으로 이런 그렇게 불성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치밀하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했던 겁니다. 왜 여러분들 그렇게 치밀하지 못했던 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낮은 겁니다. 너무나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통령 담화문을 담화가 대통령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역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검정색 양복 입고 넥타이 탁 메고 이 사람들은 뭐가 지금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여러분들 다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비 지출이란 것은 한국은 양질의 서비스를 아주 싸게 누려온 겁니다. 거기에 전공의들의 희생이 컸고 의사들의 진로 횟수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 수 의료비 지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사 수를 눌리게 되면 현재 건강보험이 유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예를 안 들었습니까? 지금 3,000원짜리 여러분들 의료를 1,000원 주고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다. 근데 의사 수를 60% 늘리면 1,000원이 1,600원이 되고 100%를 늘리면 1,000원이 2,000원이 될 거다. 간단하지만 제가 보통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 전부 다 매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협의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조금 예, 유연성을 보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든 17장짜리 아주 잘된 여러분들 겁니다. 핵심은 사태 원인에 대한 몰이에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인 내용이 대국민 담화문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게 되면은 고령화 때문에 이런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서울의대 교수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도 과거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의사를 늘려도 지역별 진로 과목별 의사들의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만 더 커지는 걸 확인하고 2018년부터 의대 정원을 동결내지 감축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이미 경험한 실수를 우리나라가 왜 다시 반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하고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의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듣고 예전에 듣고 그냥 단박에 떠올린 이 여러분들 간단한 도식이 현재 분쟁을 이해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서 의사수 증가시키게 되면 의료비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박사가 여러분들 의사편에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저급한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내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주장한 것은 누구든지 여러분들 의료체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노년이 증가되게 되면은 저렴한 양질의 저렴한 수가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 의료체제를 잘 유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박사님 아들이 무슨 의사입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저급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사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밑에 애들 다 써준 겁니다. 예.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06년에 1.8명에서 2022년에 2.61명으로 약 1.5배 증가됐고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회원국 연평균 0.5%에 비해서 한국은 연평균 3.1%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대비 2021년 의원당 외래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의사 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턱없는 주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미용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서울대 의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왜 미용 성형의료로 빠져나가겠습니까? 필수의료 바이탈과의 소신껏 진로의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들이 미용 성형의료를 택할까요? 흉부외과 신경외과 수련을 받아도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취직할 자리가 없습니다. 의료수가 낮기 때문에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직하더라도 의료 분쟁이 휘말린 민형사 소송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의료수가 낮기 때문에 큰 병원들에서는 전문의를 뽑지 않고 의료수가 낮은 상태에서 의료 분쟁의 이름들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의사수 정원을 67% 증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도저히 뭡니까? 이해 불가능입니다. 일본은 의사수가 32만 7천 명이고 뭐 계속 이야기하면 독일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대중들이야 깜빡 쏟겠죠.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대 교수 주장에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과 의료 수준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는 겨우 2.1명입니다. 가장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논리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의사들을 매도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부정선거를 맨날 당하는 겁니다. 누구도 부정선거를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하니까 그냥 감으로 지금 부정선거가 어딨노 그건 겁니다. 의사들 나쁜 놈이지. 그러니 평생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면 생각을 못하면은 그냥 선전선동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작성한 내용이 리얼하게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치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조치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가 비쌉니까? 의사들 경쟁하지 않아서 의료비가 비쌉니까? 의료 수가가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 수가가 낮는데 국민들이 과잉 진료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정책이 자기 부담을 좀 늘려가지고 과잉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면 의료비 증가를 낮출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 matters. 인센티브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 부담은 전혀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의료 쇼핑을 하듯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고치라고 이러면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안 고치려고 하겠죠. 왜? 표에 지장을 줄 거니까. 저는 이번에 윤정부 여러분들 이 의사 정원 67% 확대하는 걸 보면서 학을 뗐습니다. 학을 뗀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더 놀랬는 거 아니까 그거를 전부가 다 이러면 달라 들어가 이러면 의사 집단을 그냥 도둑놈이라 나쁜 놈이라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냥 이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야, 이 나라가 어째 이러냐. 응? 사람들이 뭘 실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터져가지고 4년이 돼서 태산이 이름들 뭡니까? 정거물이 태산처럼 이름 축적이 됐는데 지 문제 아니니까 지 돈 벌이라고 이름 관련이 안 되니까 지금도 뭡니까?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응? 자식들하고 이름 노예가 돼가지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선관위가 뽑아주는 그런 체제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응? 그런 체제를 막으려면 사람들이 머리를 좀 돌려야 될 거야. 머리를. 응? 왜 이런지.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본능에 이런 짐승들이나 본능에 따르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성이 있으니까 본능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냥 다 나쁜 놈들이다. 의사들 죽일 놈들이다. 이번에 진짜 놀랬어요. 야, 정말 조선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예, 보면은 지금도 뭐 이 방송 보면서 그렇게 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 이야기 요지는 제가 뭐 의사들 친구도 거의 없죠. 집안에 의사들은 별로 없고 내 이야기는 의료 체계가 망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부정선거를 외치면 4년 동안 그렇게 박해를 받겠습니까? 응?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라의 체제가 망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돈벌이 하지 않습니까? 침묵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가운데 누가 부정선거 문제를 이런 다룹니까?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골로 가든 나라에 망하든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돈 벌면 끝이니까. 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까? 당신들하고 당신 손자들의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의 체제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아 좀 알아라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밥벌이 하려고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의사들이 쓴 거를 누가 소개를 해 주겠습니까? 응?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 쓴 거를 제가 글 쓰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분들이 고심을 했구나. 그냥 탄식이 났을 겁니다. 대통령 입에서 대국민 담화라고 나온 것이 전부가 다 뭡니까? 쓰레기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기가 찼겠습니까? 어느 놈이 이러면 이런 쓰레기를 대통령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냐 이야기죠. 이거를 대통령이 집에서 하면 자세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안 읽겠죠. 한국의 지도층들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안 합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안 합니다. 국회의원 되면 여러분들 다 조찬 간담회가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공부를 전혀 안 합니다. 공부를 지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 저렇게 뭐죠 세계인들에게 이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걸 보면은 그냥 기적이라고 봅니다. 기적. 기적이라고 보죠. 아 이거는 기적이구나.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지역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으로 고소력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집중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 문제이고 중증 환자들은 지역의료원보다 서울로 가기를 원합니다. 환자가 지역에 없는데 의사만 지역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팀이 없는 의료기관에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런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냐? 자, 영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산부인과가 있을 겁니까? 소아청소년과 왜 없냐? 그럼 애 한두 명 보고 이런 소아청소년과 어떻게 유지가 될 겁니까? 입만 열리면 자유를 외치는 윤 대통령이 완전히 허당인 겁니다. 자유에 대해서. 편리할 때 자유를 써먹지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X입니다. X. 의료 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 의대 졸업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공중보건이 3년,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 명이 넘습니다. 많이 안 돌아올 겁니다. 10년 뒤에 비로소 늘어날 전문의 2천 명을 위해 지금부터 10년 넘게 필수 의료계 종사한 의사 1만 명을 버리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각함을 모를 겁니다. 10년 20년 이후에 의료 환경이 어떻게 될지 바뀔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뒤에 AI가 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 인구가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후를 위한 무리한 투자 대신에 당장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의료 수가 체계의 정상화, 감당할 수 없는 민형사 소송 부담의 경과, 대개 소송 기간이 3년 정도 되더구먼요.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대통령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주장입니다.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는 건박을 즉시 중단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해야 됩니다. 2천 명 정원의 근거를 국민들에게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사도 낱말 하는 겁니다. 제가 의료 분쟁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과 간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는 연구기관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 해표관 있긴 하지만 이런저런 조치로 이런들 그냥 압박하게 되면 다 손들게 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그러니 정부가 엄살 뜰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그냥 감방에 쳐넣을 수 있으면 감방에 쳐넣을 수 있고 있는 제도 여러분들 그냥 없게 만들면 없앨 수가 있고 없는 제도 이런 뻥튀기 싶으면 마음껏 뻥튀기 할 수 있는 게 이 나라인 겁니다. 의사들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뭡니까? 너희들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건박하지 말라.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은 정치 권력의 나라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한 걸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인 겁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다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줄인다 해도 지금과 같은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20년 후에 2만 명 정원을 목표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으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합니다.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사직했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공의의 수련 한근 개선 및 질의 향상을 위한 법률 10조 3항에는 수련 병의 등의 수련 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와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면 떠나는 거죠 뭐. 내가 수련이 하기 싫다. 레지던트 하기 싫다는데 그걸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그간 수차례 약속을 해왔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괴했습니다. 의사 정원이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사 정원이 필요 조건이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이 뭡니까? 우리나라 의료의 개선입니까? 실력이 떨어진 의사를 양성하고 불효불급한 진료수를 창출한 것입니까? 급격한 의사 정원은 사회적 비용과 의료비의 상승, 의대교육의 질 저하를 가질 뿐 우리나라 의료를 개선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국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진지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안 해요. 실상을. 의료계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일선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다루는 통계 자료는 사이언티픽 날리지 과학적 지식이고 그러나 과학적 지식이 담을 수 없는 현장 지식은 암묵적 지식이 있고 암묵적 지식을 여러분들 경청했으면 이번 조치와 같은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정책을 여러분들 밀어붙인 겁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할 수 없고 그 일처리 방식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참 그냥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정말 무식하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의료 현장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서울대 의대 교수분들께서 17쪽의 여러분들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했기 때문에 의료계 전반적인 문제를 좀 더 확고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좀 이제 칙칙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새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광고 하나 드리고 이런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이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감동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활자로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이라는 책을 펴냈기 때문에 킹덤북스에서 나온 이 책을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